예, 그래서 학교에서 연례사처럼 학기 초에 되면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적성 검사다 이렇게 해서 적성을 크게 하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또 너가 잘하는 게 뭐냐? 또 성격 검사라고서 너가 남들하고 틀리는 게 뭐가? 그다음에 가치관 검사라고 너가 옳다고 믿는 게 뭘까? 거의 이 검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볼땐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학생들도 이 검사에 대해서 이게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가, 도움이 된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거니까.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적성 맞춰서 가는 사람 몇명 있느냐? 대충 해라. 그리고 빨리 공부해라.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충격적인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SBS 아나운서하고 여자 아나운서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님이 중학교 때 검사한 게 농부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 검사란 게, 적성 검사란 게 정말 어이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용론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란 것은 이 자기 보고식으로 돼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검사란 것은 감독이라든지 제한된 시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컨트롤된 상태에서 또 자기 보고식도 있고 다른 보고식도 있는데 우리나라 검사가 되게 그냥 뭐 대규모적인 자기 보고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